제가 탈북하던 97년도에는 시장이 과거의 농민 시장에서부터 장마당으로 주민들의 생활 필수품들도 나오고 경공업 제품도 나오기 시작하던 전환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후에 2002년도에 북한은 장마당을 공식으로 합법화시켰어요. 물론 국가적인 통제가 있지만 그래도 기존의 농민 시장에서 장마당으로 합법화를 시켰고 사람들에게 장마당의 코너를 이제 세를 받으면서 국가가 이제 임대를 해주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장마당을 자본주의 잔재라고 하면서 수십 년 동안 통제하던 북한 당국이 장마당의 의지에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정말 악착스러운 북한 주민들의 마음에 밀려서 장마당을 오픈해 버렸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그 장마당 지금도 통제되고 있지만 그 장마당에서는 남조선 커피부터 그리고 라디오, 녹음기, TV까지 북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서부터 잘 사는 사람들의 저희 문화적 중흥이 모든 일이 장마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장마당은 단순히 물건을 주고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알게 하는 중요한 거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장마당은 앞으로 더 발전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장마당은 또 한편으로 모든 물건만 파는 게 아니고 북한 주민들의 반항심도 키워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반항심을 키워주는 것이기도 하고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장마당 한쪽 모서리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루에 그 나무를 산에서 가져다가 나무를 팔아서 죽한 그릇 먹을 만한 돈을 겨우겨우 벌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코너에 가면 한달 노동자 월급이 3천 원 정도 하는데 7만 원짜리 자켓이 팔리고 있어요. 중국산 자켓이. 이런 것들을 보는 북한 사람들은 그 소위 빈익빈 부익부의 차이,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지를 누구나가 느끼게 하는 것이 장마당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껏 국가가 주는 배급서만 믿고 당에 충실해오던 사람들이 당에 그렇게 충성을 해서 직장에 열심히 가서 다녀봤자 내 장마당에서 쌀한줌살 것도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 장마당이고 동시에 국가는 더 이상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는 가치관의 변화를 주는 것이 장마당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장마당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희망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